아무튼 네가 그때 오디션 대사를 준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어. 아, 그 테이프 대사? 나는 그때 새벽이 아주 기억이 나. 내가 아무튼 대사를 이렇게. 이거 누가 하면 완전히 빛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 확 들었어, 그 새벽에. 근데 너무 좋았어. 나도 그때 처음 들었잖아, 새벽에. 네가 그걸로 성과 보면서 내가 되게 막 쾌감이 있었어. 네가 거의 80% 했지. 선물을 준비했다, 거의. 고마워. 내가 진짜 이거는 꼭 한번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. 이거는. 일본 포야 잘했다. 뜯어도 돼? 아니, 마음에 들어야 돼, 김대래. 내가 꼭 돈을 벌면은 이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, 서현. 진짜 저 친구한테 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. 뭐, 뭔데요? 아, 막 뜯어. 저, 아, 우리 사이 일하지 말자. 아, 나 부끄러워 죽겠네, 지금. 그래. 비싸 보이는데, 네, 이거? 네, 비싼 거네요. 어? 야, 이거. 돈 좀 썼는데, 회장님! 오, 얘, 네 옛날에 내 지갑에 돈 넣어놨던 거 기억나지, 군대 갈 때? 어? 네. 필요할 때 써. 만 원. 만 원이다, 너. 어, 만 원에 이제 평생. 아니, 막 울음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. 아니, 쟤 울음이 날 것 같은 게 아니라. 가자, 이제. 그만하고 가자, 이제. 아, 희망하네, 야. 이게, 그때 제가 성현이한테 준 지갑에 가짜를 갖고 있었어요. 아. 군대를 가는데 성현이가 당연히 제가 돈이 없을 걸 알고 문자가 왔더라고요. 지갑 한번 봐. 뭐, 계란이라도 하나 사먹어. 만 원짜리 하나랑 편지가 있더라고요.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. 너무 아침을 먹고 싶은데 성현아 잘 갔냐? 나 배고프다. 그러니까 야, 연기와 무슨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에 봐. 중간 좀 펴봐. 2만 원에 꽂혀 있더라고. 진짜 큰 도움 좀 친구들. 많이 많이 도와줬었어요. 그게 막 모르겠어. 막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. 고맙다 아무튼. 근데 꼭 진짜 지갑을 꼭 주고 싶었어. 네한테. 이런 지갑을 사줄 수 있는 날이 온다. 꼭 숨겨둘 것 같더라고요. 안 보이게. 성우 형이 왜 이래요? 뭐야? 성우 형이 왜 이래요? 뭐야? 이거 뭐야? 성우 형이 왜 이래요? 뭐야? 이거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말이 안 돼. 왜 이러는 거야? 깜짝이야. 나 닭살 돋았어? 미셸 형이 뭐 때렸어요? 아, 형 사람으로